연 이분이 다시 돌아왔는데 이분 속마음이 보일까요? 난 이분이 난 개인적으로 이분을 굉장히 존경하거든. 말씀 하나 자체도 좀 근엄하시고 그리고 또 그냥 한마디 한마디 하지 않고 굉장히 깊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근데 이분은 그냥 하나 그냥 이낙연이란 분이 옛날에 뭐 김대중 대통령 시대나 노무현 대통령 시대나 이렇게 오면서 뭐 또 문재인 대통령 시대나 오면서 정치의 큰 선생이었다 스승이었다 이런 식으로 좀 남아줬으면 싶은데 왜 나오시는지 모르겠어. 이분 속마음이 좀 어때요? 이분은 굉장히 이분도 어떻게 보면은 이분을 또 거기다 갖다 비교하긴 그렇지만 굉장히 우유부단한 분이거든 이분도. 그러니까 왜 사람이 욕심이 없겠어. 욕심에 당연히 다 이기는 건데 이분도 그 주변 말에 많이 우지자지 되시는 것 같아. 또 한때는 또 이낙연이라는 인물이 뭐 민주당에서 큰 선생 뭐 국무총리까지 하셨으니까 근데 이분은 그냥 계시는 게 더 나을 텐데 세상에 자꾸 정치는 이제 그만두시고 뒷선에서 물러서 후학들 가르치거나 민주당의 뭐 이제 큰 선생님으로 있으면서 조언이나 이런 것 좀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고문 원래 우리가 뭐 직장이나 이런 데 뭐 고문이나 이런 역할들이 있잖아 그런 식으로 좀 남으셔야 되는데 자꾸 안 되는 길로 가시는 것 같아. 뭐 신당을 창당한다 뭐 한다 그러시는데 설사 창당한다 하더라도 그냥 갈수록 당신의 이름이 자꾸 바래지는 일을 하시는 것 같아. 그게 좀 안타까워. 이재명 씨랑 합치는 경우가 없을까요? 같이 협동해서 뭐. 그분이 정말 그 멋있는 모습으로 보인다면 그렇게 돼야 되겠지. 근데 그거 고집을 갖다 그분이 주변의 사람들이 됐건 아니면 그분의 고집이 됐건 고집을 좀 피우실 것 같아.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 그 옆에서 서포트하는 역할도 굉장히 멋지게 그려질 텐데 자꾸 어떻게 보면 주변의 사람들 아니면 본인의 욕심 그걸로 인해서 자꾸 빛이 누래지거든.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은 정말 멋있게 마무리 지으실 수 있는데 자꾸 본인 스스로가 추해지시는 것 같아. 이분을 그냥 본다면은 참 안타깝다. 이분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데는 절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.